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사무관리편에서 이제 보험관리편을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 지난주에 저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제5장 사무관리편에 보험관리가 있어 4대 보험이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4대 보험도 보면 매번 시험에 한 4문제 정도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광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4문제 정도 나오니까 좀 신경 써야 될 보험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고용보험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돼서 이제 보험료 징수가 나가는데 이 부분의 용어 정리부터 교재는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용어 정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겠습니다. 자, 이 보험료 징수법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자, 보험이라 하면 두 가지 법이 나오죠. 보험이라 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법. 이두 가지를 뭐라 한다? 우리는 보험이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관계 법령이 두 국이기 때문에 고용보험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징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나오게 되면 보험이라 하면 두 가지 고용보험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산재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험의 정의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라 하면 어디를 인용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 하면 이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뭐라 한다? 근로자라 하죠. 이거를 우리가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서 근로자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의 기준을 가져가겠다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가 나오죠. 보수란 용어가 나옵니다. 보수. 우리의 임금이라 얘기하죠. 임금. 임금이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수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요.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을 이야기하죠. 뭐 식대 이런 부분들. 그 비과세 근로를 뺀 금액을 뭐로 한다? 보수라고 이야기하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뭐를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면서 또 있죠.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중에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지급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뭐로 본다? 보수로 또한 볼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보수라는 개념도 우리 임금이란 개념은 똑같은데 용어 자체가 조금 우리하고 틀리죠. 네, 그래서 보험료 징수법에서는 보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원수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수급.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최초로 뭐라 한 사람, 사업을 도급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원수급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에 뭐를 사업을 도급해준 사람을 원수급. 첫 번째 도급인이죠. 그 밑에 이제 원수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수급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하수급이 또 나오겠죠. 최초로 사업을 도급하는 사람을 원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수급을 보면 원수급 밑에 하수급이 되겠죠. 하수급이란 원수급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받아서 하는 자와 그죠? 그 밑에 그 자로부터 또한 전부 일부를 도급하여 하는 자를 뭘 한다? 하수급이랴 한다. 그죠? 자, 원수급과 하수급이 있죠. 그죠? 자, 2차, 3차로 받는 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수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기준보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보수. 기준보수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자, 기준보수란 용어 정의를 보시면,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도산했다든가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준보수를 측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경우에는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기준보수 금액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기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금액을 뭘 한다? 기준보수 금액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수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요. 그죠? 임금이라든가 어떤 모든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보수라면 우리 아까 임금이란 표현을 썼죠. 여기서는 이제 보수란 표현을 썼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국토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알수 없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기준 보수를 고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의 형태,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누가 고용보험위원회에 누구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시간, 일, 월 단위로 정하되 어떻게 사업의 종류별로, 지역의 종류별로 구분을 하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함에 있어서 누구를 거치죠?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고시를 하기 전에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 내용을 보면 규모라든가 근로의 형태라든가 보수 수준, 그다음에 지역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이 질문도 우리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형태, 보수, 그리고 지역별로 사업장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징수할 수 있는데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질문 자주 나온 질문이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줄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행 주체를 보겠습니다. 보험 사업의 수행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두 가지 법이 나오죠. 고용보험법이 있죠. 산업재해보상법이 있죠. 따라서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수행을 하죠. 자,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수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각 시도별로 근로복지공단이 있죠. 거기 찾아가서 고용에 관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징수죠. 징수는 누가 한다? 징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를 한다? 징수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모든 것을 위탁하지만 고지하고 부과하고 하죠.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지를 하는데 징수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죠. 근데 근로는 각각의 근로자별로 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모든 것을 징수를 하고 그 징수하기 전에
고지라든가 부가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가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분화가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 지문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헷갈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가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한다? 징수라는 표현을 써요. 징수. 징수 업무는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징수라는 표현은 누가 한다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지문상으로 이거를 부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고지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 징수라는 표현을 써야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그죠?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을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그 다음에 보험료의 체납 관리도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다만 계산보험료라든가 확정보험료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요 질문도 자주 나온 질문이니까 여러분께서 요거 구분하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되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징수금은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보험료의 고지수납, 그다음에 징수 같은 것들, 체납관리는 누가 한다? 관리공단에서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가입자가 있죠. 고용보험의 가입자 중에 당연가입이 있습니다. 누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사업주와 그죠? 근로자는 당연 보험 가입자 되죠. 그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 그렇죠. 근데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도 있겠죠. 그러면 임의가입이나 어떤 이유를 통해서 가입해야 되겠죠. 당연 가입자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죠. 자,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사업주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반드시 승인을 요건을 요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주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자, 승인이라는 요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당연 가입은 적용되면 당연 가입이지만 적용되지 아니한 사업주는 어떻게 해요? 사업주가 그죠?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여기를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으면 틀린 용어가 되겠죠.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한다라고 하면 또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또 사업주가 아닌 그냥 근로자가 신청하면 안 되죠. 그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어떻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절차를 받은 다음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하죠.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이 뭐다? 임의가입이다. 임의가입. 우리는 적용받지 않지만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절차 사업주가 해야 되죠. 어떻게? 과반수를 받고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야만 그 절차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가입자 한번 더 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을 받는 자는 당연히 사업주가 당연히 받죠. 여기에는 누가 근로자가 안 나오죠. 근로자가 사업주는 당연히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자, 여기는 근로자가 안 나오죠. 그죠? 근로자가 안 나와. 아까는 근로자의 가반수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는 표현이 없죠. 왜 그러냐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100% 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근로자는 표현이 없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질문을 여기다가 놓으면 고용보험에 관한 용어를 놓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라는 용어를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임의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당연가입자는 당연히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누가 사업주가 그죠? 근로복지공단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임의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중요한 용어가 근로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근로자는 표현이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지 절차. 임의보험의 계약 해지 절차.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주죠. 그죠? 사업주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미리 또 승인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의 해지는 그 보험 계약이 성립한 보험의 연도가 끝난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험 해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해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승인을 절차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신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승인했으면 신고도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보험 계약이 성립한 보험 연도가 끝난 후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실체가 없는 보험관계 소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파산이나 이런 거 되겠죠. 사유로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누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강제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체가 없는 사업이 폐업이나 돼서 알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강제로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문상으로는 소멸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많이 나오고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용어 나오는데, 누가, 근로복지공단은 실체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뭘할수 있다?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있어요. 네. 자, 성립관계입니다. 성립관계. 성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립은 혜택을 줘야 되죠. 그날이죠. 그날. 그날에 뭐 한다? 성립이 됩니다. 모든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성립관계는 그날에 당일에 그죠? 그날에 성립합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 다음날에 이제 상실하는 건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은 언제 한다? 그날에. 4대 보험은 모두가 그날에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해당한 날에, 당일에 한다는 거죠. 왜? 하루라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소멸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기본 원칙이죠. 그날과 그 다음날이 기본 원칙이요. 예외 규정은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날에 뭐 한다? 성립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 당일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뭐 시작한 날, 그날에, 그죠? 그날에, 그죠? 그날 안 돼. 그러니 뭐예요? 승인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당연 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했으면, 그죠? 변경했으면, 그 해당 날에도 마찬가지죠. 사업주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 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승인받은 거죠? 승인받을 때도 그날에 된다. 당연가입자 되는 그날 당연히 되지만, 승인받을 때 그날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날에 된다. 오늘 해당하는 날에 된다. 시작되는 날.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주가, 그죠? 어떻게 사업에 해당한 날, 당연히 해당한 날, 가입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자 되는 날, 그죠? 사업주의 경우는 그 시작한 날, 당연한 날, 이렇게 되죠.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뭐예요? 접수한 날, 그죠? 승인, 신청이, 보통 보면 승인하면 며칠 기다리죠. 뭐 보완 요청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승인 신청, 한 날,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죠? 요거는 특이합니다. 그렇죠? 검토를 해야죠. 그죠? 검토해서 다음 날. 다음 날이에요. 이거는
자, 시작된 날, 착공한 날. 자, 3번은 예외죠.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승인 신청하고, 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날, 성립관계가 되고, 일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사업하는 시작하는 날, 그죠? 아까 원수급이 있고 하수급이 있는데, 그때도 도급받았다라고 했던 착공한 날부터, 그날, 요것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승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가 있죠. 그죠? 서류 절차에 뭐 보안이라든가 어떤 누락된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신청서가 접수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른 거는 그날, 그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섞어서 질문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틀린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대부분은 그날이에요. 얘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얘는 뭐냐면 다음 날이니까 나머지는 다 그날로 보시면 되죠. 질문 찾기에는 어려움이 없죠. 이렇게 질문도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접수한 다음 날. 보험 가입 승인 신청한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멸입니다. 소멸은 기본적으로 소멸 언제?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다음 날 당연히 되죠. 다음 날. 왜 그래요? 하루라도 혜택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날. 뭐 접수되겠죠? 접수되고 그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날이겠죠. 그죠? 자, 보면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그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그죠? 접수한 날하고 똑같죠? 네,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대보험의 승인을 여러 가지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날 해지는 성립 소멸은 다음 날. 이렇게 기억해 주신데 정확하게 이제 전체적인 정의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멸하죠. 해당하는 날. 공단이 보험 관계를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실체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죠? 공단에서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뭐할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보험관계 신고를 누가 신고합니까? 그죠? 사업주는 하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성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4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보통 보면 15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립하는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성립한 거를 알려줘야 되죠. 또한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도 며칠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성립 소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립하고 소멸은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에 14일 동안에 14일 이내에 그죠? 2주 이내에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대부분 질문이 뭐 30일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30일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며칠? 14일이죠. 우리가 이제 사대보험 하다 보면 15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5일 취득 상실에 대한 신고 같은 건 보통 15일 정도 나오고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때 14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보험료 징수에 관한 성립과 소멸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근로복지공단에 그게 소멸신고 또는 성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립이 되겠죠. 자,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변경됐을 때 어떻게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되죠. 기본적인 사항들, 사업주, 주민번호, 뭐 사업자 번호, 명칭, 소재지, 사업 종류에 대해서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변경할 때. 자, 신고. 자, 6번을 한번 보죠. 6번은 14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번호, 건설, 마찬가지. 14일 안에 해야 된다. 다음 6호, 보험 연도 첫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된다. 그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 기업에 변경하는데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첫날부터 14일 내에 바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며칠? 14일 누가 공단에, 그죠? 소멸, 성립, 변경 신고는 14일 이내에 어디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이제 징수 항목입니다. 자, 그럼 보험료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료 있죠. 뭐 고용보험료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산재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사업에 그죠? 비용 등은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부터 가입자로부터 뭐예요?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고용안정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용어가 있고요. 실업급여 이세 가지 항목을 보험료 안에 포함해서 뭘 한다? 고용보험이라고요. 이 고용보험을 누구한테?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예요. 누가 징수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부과하고 고지는 누가 한다? 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죠. 그래서 징수를 누가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징수란 용어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라고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이세 가지를. 이두 가지는 누가 내요? 사업주가 내죠, 사업주가. 요거는 사업주가 2분의 1, 근로자가 2분의 1. 그래서, 우리 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고용보험에서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요건이어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자, 산재보험료는 마찬가지죠. 요일이 있죠. 요일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이 돈들이 모여서 뭐예요? 운영을 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 고용안전.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놓기 이런 것들을 쓸줄 알으셔야 돼요.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산업, 실업급여 가로놓기 한 다음에 이 용어도 여러분께서 쓰셔야 돼요. 여기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께서 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보험료 부담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아까 구분했죠.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고 실업급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 내용을 보시면 자, 두 개는 다 사업주가 내고요. 하나만 누구? 실업급여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보험급여라든가 직업능력이라든가 고용안전은 누가 낸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되고 실업급여만 2분의 1 반반씩 낸다. 대부분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예비 소장님들은 다 이제 이 내용을 다 아시겠죠? 고용보험 내가 대부분 회사 다니면서 50% 내고 있죠. 그냥 원천 징수하면서 50% 내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예요? 실업급여 타먹죠. 예, 그거 원천 징수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거 고용안정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런 용어 정리를 하시되 혹시나 지문 나오게 되면 주관식으로 나오면 쓸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자, 두 번째 산정 방법입니다. 이야기했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의 총액에 그죠? 실업급여의 보험률이 있죠. 실업급여 보험률을 곱해서 2분의 1만큼만 내는 거죠. 그죠? 2분의 1만큼만. 저도 3만 원좀 넘는 것더라고요. 고용보험 내는 게. 자, 그래서 2분의 1만큼 내는 거죠. 자, 하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보면, 자, 65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60, 기본적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고용 근로계약이 62세였는데, 모든 위탁관리 업체에서 65세로 다 상향했어요. 65세로. 그리고 3년이라는 촉탁직을 넣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기본적으로 68세까지 지금 할수 있게끔 근로, 취업 규칙이 다 바뀐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얘기하기 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 65세 기준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은 이거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65세에 내가 관리소장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70세, 뭐, 100세 지금 시대에 65세에 내 관리소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실업급여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안 내죠. 그러면 사업 주체, 입주자 대표에도 관리비에서 빠지죠.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되거나 자영업자가 개시한 경우에는 뭐를 고용보험료 중에서 뭐를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현장 가면 65세 넘어 고용했는데도 징수 안 하는데도 부과라는 경우가 간혹가다 단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고 다만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죠?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죠. 왜? 처음부터 계속 근로를 했으니까. 다만 65세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뭘 한다? 실업급여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어렵진 않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65세를 기본을 하되 계속 고용인 사람은 실업급여를 내고 65세 새로 채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